실제로 입었을 때가 더 예쁘더라고요. 아우터 맛집 인정. 트렌드 놓치지 않으면서 뭔가 멋도 살린 디자인이랄까요? 살까 말까 고민이었던 분들 많으시죠? 바로 지금이 기회예요. 안녕하세요. 에이프롬입니다. 올겨울 패션은 이걸 빼놓고 말할 수 없죠. 바로 숏 아우터. 짧은 기장으로 골반에 걸치게끔 입는 이런 패딩부터 겨울 자켓이 아주 핫한데요. 오늘은 데일리하면서도 트렌디한 그리고 직접 입어보면서 퀄리티에 놀라버린 캐주얼룩 정말 잘하는 브랜드 와리리즌의 다양한 겨울 아우터를 활용한 요즘 스타일 겨울 코디 5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겨울 아이템들은 고가가 많아서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이 더 많으실 텐데 마침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와리리즌 에서 엄청난 할인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끝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으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코디. 올겨울 가장 핫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숏 패딩. 올해는 유난히 짧은 기장이면서도 여유 있는 실루엣의 아우터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픽해본 숏 기장의 덕다운 패딩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그냥 들고 있는 것처럼 엄청 가벼워요. 입었을 때에도 무거운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패딩이라고 다 같은 패딩이 아닌 거 아시죠? 어떤 충전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따스운 정도가 다른데요. 이 제품은 프리미엄 덕다운인 디보 충전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역시 참 잘 퀄리티 말해 뭐예요. 겨울 아우터는 입었을 때 몸도 부해지고 또 무거워서 항상 고민이었을 텐데 이 숏 패딩은 가벼운 데다가 따뜻하기까지 하니까 이만한 아우터가 없겠죠. 컬러 옵션도 다양합니다. 저는 이 아이보리 컬러가 다양한 코디에 핏들맛들 매치하기 좋은 컬러라서 골라봤는데 베이직한 아이템부터 포인트 컬러까지 무려 7가지 여러분 취향에 맞게 골라볼 수 있겠죠. 또 거기에다가 이 아이템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적용하면 합리적인 가격대에 겟할 수 있으니까 완전 딱이죠. 그리고 안에 매치한 이 터틀넥 니트 아우터랑도 잘 어울리는 톤온톤 컬러로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목이까지 올라오는 터틀넥 니트예요. 겨울에는 이런 아이템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단독은 물론이고 레이어드까지 가능하니까 여러 스타일링이 돌려입을 수 있어서 퀄리티 좋은 걸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드러워. 이건 캐시미어 혼방된 원단이라 촉감이 완전 부드러워요. 저는 피부가 예민해서 닿는 촉감을 정말 중요시하는데 까끌거리는 거 못 입어요. 안 입어요. 이건 입었을 때 그런 불편함 전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코듀로이 팬츠. 이 원단이 주는 특유의 따스한 무드 때문에 저도 겨울 동안 너무너무 애정하는데요. 이 핑크 컬러의 스탠다드 핏 코듀로이 팬츠를 아래에 함께 코디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겨울에 이런 핑크 바지에 빠져있는데 요거 색감이 겨울에 어울리는 웜한 핑크 있죠?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 포켓 부분을 보면 와리리즌의 플로리 자수가 더해져서 러블리한 무드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와리리즌이 옷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신발하고 가방도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일단 이 와리리즌과 베어파우가 콜라보한 양털뮬 그리고 이렇게 퐁실퐁실한 퀼팅 소재의 호보백을 함께 매치해줬습니다. 오, 지금 메고 있는 것도 귀여운데? 이거 봐,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조합 아닙니까? 올해도 역시나 이런 어그는 필수 아이템인데 와리리즌에서도 이런 뮬 타입 어그가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브라운 컬러. 어그하면 딱 생각나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색감이고 딱 신기 좋은 높이예요. 이렇게 밑창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서 뭐 눈이 오고 비가 와도 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입니다. 그리고 이 안감까지 수족냉증 저리 가라. 그리고 함께 코디한 이 호보백 이거는 지금 제가 입은 룩에도 어울리잖아요. 진짜 어디에나 어울리는 데일리백이죠. 전반적으로 둥그런 쉐입이어서 트렌디한 느낌도 있고 또 이 내부에 포켓 디테일까지 있으니까 실용적이기까지 하죠. 그리고 이 지퍼 부분도 이 꽃 모양이에요. 이 가방까지 딱 매주면 올겨울 트렌디한 스타일링 완성입니다. 두 번째 코디 이것도 숏패딩인데요. 아 이런 스타일 딱 제 취향이에요. 앞에서 얘기 했던 아이템과는 다르게 이렇게 코듀로이 원단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영상에도 예쁘게 나오긴 하는데 실물이 훨씬 예쁩니다. 완전 내 거야. 이렇게 원단만 바뀌었을 뿐인데 완전 다른 느낌이죠. 트렌드 놓치지 않으면서 뭔가 멋도 살린 디자인이랄까요? 생각해보면 이런 패딩은 성별 딱히 구분하지 않고 입는 아이템들도 많은 편인데요. 특히 이런 숏 패딩은 어떤 쉐입인지 또 어떤 기장감이냐에 따라 느낌이 확 다르기도 합니다. 이 패딩은 여성 체형에 맞는 실루엣으로 디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입었을 때가 더 예쁘더라고요. 막 부해 보이는 느낌도 없고 일단 스트링을 만져볼 수도 있으니까 나에게 더 잘 어울리는 핏으로 조여서 좀 딱 맞게 입거나 넉넉하게 입거나 다양하게 연출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앞에도 귀여운데 뒤에도 이 감성 무슨 일이죠? 너무 힙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잘해. 아주 마음에 쏙 들어버린 패딩이고요. 일반적인 패딩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코듀로이 패딩도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 픽은 요거. 그리고 안에다가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코디를 매치했는데 와리리즌 하면 노란 컬러의 엔젤 로고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 이 플로리 그래픽도 브랜드의 유니크한 아트워크라고 합니다. 이것도 딱 키치하니 귀엽죠. 밑단에는 이렇게 너비가 넉넉한 립 원단이 들어가 있어요. 살짝 크롭한 기장이어서 입었을 때 허리라인을 살짝 잡아주면서 예쁜 핏으로 완성하기 좋은 니트입니다. 요즘 또 그래픽 니트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입기도 좋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하의로는 입고 있는 캐주얼한 데님 팬츠. 여기에도 역시나 뒷부분 아웃포켓에 플로리 스티치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봉제 라인을 잘 보시면 이 스티치로 데님 원단과 대비되는 베셀 컬러를 활용했습니다. 이런 디테일 때문에 룩이 심심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앞도 예쁜데 뒤도 예쁜. 그리고 숏한 기장감의 양털 부츠와 머플러까지 매치했는데요. 이 슈즈는 앞에서 얘기했던 뮬 타입과는 다르게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 기장의 어그예요. 안에 양모 안감이 복실복실 덧대어져 있어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 발 넣는 순간 혹은 이 옆에 와리리즌의 플로리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묻고 있는 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심? 이 컬러도 오트밀인데 색감이 또 흔한 게 아니니까 포인트로 매치하기도 예쁘고 또 제가 입고 있는 이런 크림톤 아이템들과도 찰떡 색조합으로 신기 좋은 신발이에요. 그리고 함께 코디해준 머플러도 와리리즌 제품인데요. 아니, 소재, 목에 닿아도 전혀 까끌거리지 않는 아주 포근한 원단이고요. 겨울 동안 이런 거 많이 매치하잖아요. 모헤어 원단을 활용해서 겨울 무드를 듬뿍 담은 데다 체크 패턴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가 확실히 되는 아이템이에요. 두께도 이거 봐요. 완전 도톰합니다. 머플러까지 해서 올겨울 추위는 두렵지 않으면서도 스타일링 센스까지 가득 챙긴 룩을 완성해봤습니다. 세 번째 코디. 먼저 야우터부터 볼게요. 요즘 스타일. 트렌디한 숏 기장에 은은한 광택감이 도는 패딩인데요. 이 컬러부터 기장까지 모두 힙 그 자체인 패딩입니다. 이런 글로시한 원단도 올해 패딩 트렌드 중 하나인데요. 또 특히 요즘에 이런 실버톤, 이런 반짝거리는 컬러가 진짜 트렌드잖아요. 근데 요런 게 뭐 데일리로는 좀 과하지 않을까? 쉽게 내가 매치할 수 있으려나? 싶어서 살까 말까 고민이었던 분들 많으시죠? 바로 지금이 기회예요. 이 패딩은 광택감이 있는데 그렇다고 막 과하지 않고 은은한 반짝거리는 느낌이에요. 데일리한 아이템에 매치했을 때도 잘 어우러지면서 착용했을 때에도 과한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또 원래 안 입던 거 사보는 도전 정신이라고 해야 되려나요? 아무튼 그런 건 또 세일 기간에 발휘할 수 있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이 또 있으니까 합리적인 가격대로 이런 포인트 패딩 겟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닙니다. 디테일도 참 잘했어요. 이 지퍼에다가 스냅 원단도 덧대어져 있어서 찬바람 들어올 틈 없이 보온성도 높인 아이템입니다. 또 이 소매에 있는 밴드, 밑단 스트링까지 꽉 조여서 더 따뜻하면서도 핏까지 예쁘게 연출해볼 수 있어요. 그냥 올겨울 트렌드룩 끝! 그리고 이너로는 시크한 블랙 컬러의 터틀넥. 앞에서 얘기했던 캐시미어 원단 니트의 아더 컬러예요. 아 역시나 얘도 당연히 부드럽고요. 사실 이런 건 진짜 기본템이잖아요. 이런 하이넥 디자인을 펴거나 접어서 연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한끗 차이 디테일. 목 부분에 보시면 이 와리리즌 자수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사소하지만 귀여운 포인트까지 더했죠. 아래에는 데님 소재의 미니스커트를 매치해줬는데요. 이것도 또 그냥 데님 원단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마치 별빛 같은 뭔가 눈 내리는 것 같은 이런 자수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헉, 디테일 대박이야. 그리고 이 배색 스티치까지 캐주얼 룩에 은은한 포인트를 더하는 걸 너무 잘하죠. 이런 스커트는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또 완전 일반적인 느낌이 아니니까 뭔가 옷 좀 입을 줄 아는 센스 있는 미니스커트니까 이번 겨울은 물론이고 봄, 여름, 가을까지 쭉 활용하기 좋을 거예요. 특히 이 스커트는 위에 셋업 자켓도 있어서 또 세트로 입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스커트 룩에 러블리함을 더 업시켜줄 아이템 바로 레그워머를 활용했는데요. 신어주는 것만으로도 트렌디함을 어필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저도 종종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또 그레이 컬러여서 여러 코디에 매치하기 쉽습니다. 또 함께 코디한 블랙 컬러의 양털 뮬. 이 디자인이 베어파워 브랜드에서는 스테디셀러라고 하는데 와리리즌 감성을 더해서 디벨롭했다고 하더라고요. 꾸준히 사랑받는 건 다 이유가 있다. 발도 편하고 또 제가 어그가 정말 많은데 이런 블랙 컬러가 또 없거든요. 근데 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존 어그와는 다르게 이 컬러 덕분인지 더 많은 착장에 깔끔하게 매치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발등에 엔젤 와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한층 더 귀여운 무드가 있지 않나요? 네 번째 코디. 그 다음 보여드릴 아이템도 크롭 기장인데 플리스 원단의 더풀 자켓입니다. 저는 떡볶이 코트 하면 보통 긴 기장이 떠오르는데 이거는 길이감이 짧아서 새롭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토글 쭈르륵 들어가 있고 베이지 컬러와 잘 어울리는 우드톤의 장식과 크림톤의 끈까지 더풀 코트 특유의 귀엽고 포근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아우터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넉넉한 후드가 들어가 있는데 모자를 써서 연출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게 모자 안감은 또 플리스 원단이에요. 만졌을 때 정말 보들보들해서 이걸 썼을 때에도 귀에 닿는 부분이 있죠. 편안하고 그 기분이 좋은 촉감입니다. 그리고 이 네크라인에는 단추가 작게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이걸 잠가서 이렇게 목까지 가리고 따숩게 입어볼 수 있겠죠. 이런 뽀글뽀글한 원단이 입었을 때 좀 곰돌이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않나요? 그리고 이 주머니도 안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진짜 얘는 입었을 때 뭔가 행복해지는 그런 아우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매치한 아이보리 컬러의 터틀넥 니트. 역시 베이지톤 아우터랑도 잘 어울립니다. 또 이게 아더 컬러로 블랙, 네이비, 그레이, 버건디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스타일 잘 어울리는 걸로 골라볼 수 있어요. 또 이게 완전 달라붙지 않는 세미 오버핏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함께 코디한 이 스커트. 역시나 이런 뽀글이 아우터랑도 잘 어울립니다. 정말 어디에 매치해도 실패가 없을 베이직한 디자인이죠. 그래서 기본템으로 가지고 있으면 딱 좋은 스커트고, 이번에는 신발에 베레이션을 접었어요. 함께 코디한 물타입의 브라운 어그. 양털 안감 덕분에 발도 따스운 데다가 이 플랫폼까지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에다가 레그워머도 함께 신어주면 코디 완성입니다. 이 밴딩이 짱짱해요. 그래서 흘러내림 없이 신어볼 수 있으니까 따뜻하면서도 스타일링 센스까지 챙긴, 다리 시렴을 막아줄 수 있는 은근히 겨울철 삶의 질 상승템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뽀글뽀글한 원단을 활용한 호버백까지 함께 들어주면 코디급. 위에 매치한 아우터랑도 세트 느낌으로 찰떡같이 잘 어울리죠. 마지막 코디, 이번에는 아우터만 갈아입어봤는데요. 머리 기준의 이너들이 다 활용도가 좋다 보니까 돌려입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 아우터도 겨울하면 빼놓을 수 없죠. 보들보들한 시어링 아우터인데요. 진짜 와리리즌 아우터 맛집 인정. 트렌디하면서 데일리하면서 제 취향까지 완전 저격한 아이템이에요. 이 몽글몽글한 카라 디테일에다가 플리스 소재를 사용한 모카 컬러의 집업 자켓인데요. 사랑스러운 무드가 진짜 가득하지 않나요? 이렇게 안감이 덧대어져 있어서 따뜻하게 입어볼 수 있는 데다가 또 밑단에도 이렇게 밴딩 들어가 있어요. 진짜 내구성까지 잘 갖춘 아우터입니다. 이 아이템도 진짜 겨울 동안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완전 휘뚤마뚤이에요. 제가 입고 있는 스커트 코디에도 어울리지만 이 아래에다가 제가 입고 있는 데님이나 또 조거 팬츠나 다 잘 어울려서 여기저기 매치하기 무조건 좋을 거고요. 이거는 찐 데일리템으로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을,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디테일도 보시면 플로리 지퍼 들어가 있고요. 뒤에도 빼먹지 않았다. 은은하게 디테일들이 숨어있는 너무 예쁜 아우터입니다. 근데 얘는 무엇보다 소재가 진짜 편안한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또 등장했습니다. 이 터틀넥 니트. 벌써 여러 코디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얼마나 활용도가 좋은지 아시겠죠? 이 데님 스커트도 또 등장했습니다. 돌려입기 너무 좋은 이너죠. 이게 또 코튼 100% 소재여서 탄탄한 핏으로 연출해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친구도 완전 단골입니다. 이 뮬도 정말 여기저기 안 어울리는 데가 없죠. 거기에다가 얘는 신고 벗는 것도 편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이 브라운 컬러랑 또 블랙 컬러 외에도 와리리즌 단독 러스트 컬러도 있어요. 그것도 아주 예쁠 거예요. 여기에다가 캐주얼한 스타일링을 돋보이게 해줄 아이보리 컬러의 레그 워머와 플리스 소재의 호보백까지 귀여운 포인트 한 스푼 더한 완성도 높은 스타일링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와리리즌의 아우터를 활용한 겨울 스타일링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아이템들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더 저렴하게 겟할 수 있는 할인 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합리적인 쇼핑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댓글 이벤트까지 있어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